뭔가 왠지 이해치미는 멀티 스케일이거나 쇼 스케일이거나 5현이거나 6현이거나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스탠다드한 EHB를 보니까 뭔가 약간 이게 더 어색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뭐 역시나 EHB의 그런 존재 이유에 대해서 또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악기였습니다. Gear Times. 아 이바네즈 헤드리스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EHB 이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아이바네즈의 헤드리스 베이스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쇼스케일 저희가 예전에도 뭐 천에서도 쇼스케일 하고 몇 번 했었어요. 이 1500 오늘 EHB 1500이랑 1505 쇼스케일이랑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그 1505 쇼스케일이 아닌 일반 모델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했었던 EHB를 먼저 살펴보면요. 6현의 1506 MS 멀티 스케일 모델이 있었어요. 이거는 점수가 아주 잘 나왔었는데 81점. 승재 씨는 최강 인토네이션. 저는 EHB의 존재 이유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만큼 이제 멀티 스케일을 통해서 그 사실 인토네이션보다는 장력에 영향을 미치는 스펙이다 보니까 이 6현에서의 그 장력 짱짱한 저음 A까지인가 내려가지 않았나? 그때 우리 그걸로 막 해봤죠. 거의 뭐 이 피아노의 가창 주파수 범위 내역까지 다 내려서 연주해 볼 수 있는 그런 뭐 대단한 존재 이유를 보여줬었고요. 81점이었고 그리고 EHB 1505 5현 모델 5현 모델은 80점. 이제부터 해외 일정 잘 부탁해. 얘도 한 방이 있다. EHB 얘도 한 방이 있다. 이렇게 드렸었고요. 오늘은 1500 같은 스펙이지만 4현입니다. 4현은 과연 어떤 퀄리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요. 다음 시간은 거기에 쇼 스케일.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195만 9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102cm. 거의 뭐 기타 크기죠. 그러게요. 네, 무게는 3.01kg, 두께는 41mm, 12프렛 뒤뚤레는 80mm 나옵니다. 포플러 벌탑에 셀렉트 라이트웨이트 아프리칸 마호가니 바디, 그리고 넥은 9피스예요. 빵야빵야 월럿에서 9피스 들어가 있고요. 그라파이트 레인포스먼트 트러스로드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는 41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스트링은 다다리웨 EXL 165, ESL 165 스트링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판은 바운드 빵야빵야 바인딩 처리되어 있고요. 옵셋 아발론 닷 인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옵셋이 가운데 박혀 있는 게 아니고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판 곡률 반지름은 500mm고요. 스케일 길이는 864mm, 24 미디엄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입니다. 픽업은 노드 스트랜드 커스텀 빅 스플릿 픽업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네, 컨트롤은 원 볼륨 원 밸런서 베리미드 3 밴드 EQ 그리고 EQ 바이패스 스위치가 있습니다. 네, 그건 이따 승채 씨가 조작하시면서 네. 알려주실 거예요. 네. 브릿지는 MR5HS 브릿지고요. 줄 간격 19mm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요. 특이 사항으로는 이제 컬러 코스믹 블루 스타버스트 플랫. 굉장히 또 화려한. 근데 이게 또 웃기죠? 이 보면은 코스믹 블루 스타버스트 플래시일 거면 CBSF여야 되잖아요. CTF예요. 제 맘대로죠. 네. 뭐 또 뭐가 있겠죠. 뭐 진작에 뭐 또 요걸 이미 써먹었기 때문에 네. 코스믹 블루 체념한 듯한 말투요. 이건 사실 블루잖아요. 근데 그 어디에도 B가 없어요. CTF로 블루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진짜 체념했어. 네. 좋아요.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EQ 이제 여기서 바이패스하게 되면 이제 지금은 EQ 이렇게 밑으로 하면 ON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그죠? 이렇게 하면 EQ가 먹는 거고 OFF를 하면은 얘네는 이제 안 먹어요. 여기서 보면은 밑에 건 안 먹고 얘도 안 먹고 네. 근데 이 상태에서 하나만 먹는데 톤 노브만 이제 먹어요. 얘가 이제 톤 노브가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패시브 때는 이렇게 됩니다. 네. 패시브 먼저 소리 들어볼게요. 패시브고 톤 다 올리고 네. 다 올린 상태에서 네, 픽업 두 개입니다. 톤 다 올린 상태에서 앞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이요. 네. 그리고 뒤에 픽업 톤 다 내린 상태에서 패시브입니다. 네, 중립이요. 톤 다 내리고 중립이요. 톤 내리고 앞에 픽업이요. 네, 이제 액티브 상태에서 다 중립으로 놓고, 네, 미들은 이제 밑에 건 미들 프리퀀시 이제 조절하는 거고, 네, 네, 이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네, 액티브 상태에서 픽업 두 개입니다. EQ는 중립입니다. 앞에 픽업이요. 픽업이요. 이 상태에서 슬랩 해보겠습니다. 네. 피시브에서 네, 톤 다 올리고 슬랩 해볼게요. 와우. 야, 이 4연은 진짜 세네요. 네, 강렬합니다. 자, 네, 자 여기서 패시브에서 톤 다 내리고 또 4연이 세네요. 네, 네. 자, 이 상태에서 이 교환한 상태에서 네, 중립입니다. 세네요. 네. 사운드 쫄깃쫄깃하네요. 와. 이게 뭐 저는 이제 EHB 같은 경우에는 뭔가 5현이 좀 더 땡기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4현에서도 충분히 뭐 어떤 피지컬이나 그런 힘이나 이런 것들은 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 뭐 드라이브 한번 넣어볼게요. 드라이브 한번 들어볼까요? 신명나게? 네. 신명나게. 자, 액티브고요. 일단 앞에 픽업으로. 픽업 두 개요. 지금 이거 리뷰하기 전에 팬더를 하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더 강렬하게 먹는다는 느낌이 체감이 확 되네요. 확실히 락에 좀 더 특화가 되어 있네요. 이거 코러스 걸고 슬램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네. 좋아요. 레벨 42의 마크 킹이 생각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반주 붙여서 한번 들어볼게요. 약간 락킹한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EHB 4현. 뭔가 왠지 EHB는 멀티스케일이거나 쇼스케일이거나 5현이거나 6현이거나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스탠다드한 EHB를 보니까 뭔가 약간 이게 더 어색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뭐 역시나 EHB의 그런 존재 이유에 대해서 또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악기였습니다. 좋아요.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소리가 생각보다 아주 강력하고 좋아요. 작다고 얕보지 마라. 네. 작다고 얕보지 마라. 네. 사실 뭐 얘는 작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작은 건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네. 정말 작아요. 좀 더 할 말이 생기겠죠? 네. 네. 좋아요. 저는 지난 시간에 EHB의 존재 이유 이렇게 드렸었잖아요. 그 멀티 스케일에다가 6현에다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구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사실 그런 어떤 특수 스펙들이 구현이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정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저는 존재 이유를 증명한 자의 여유 이렇게 드릴게요. 뭘 안 보여줘도 이미 그 아우라에서 설명이 그렇죠. 되지 않나. 네, 바로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78.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77, 평균 77.5. 다소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그런 특수 스펙들을 몸소 그냥 대놓고 보여준 기타들에 비해서는 다소 이제 고득점을 받을 만한 원동력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어쨌든 기본기로서는 EHB의 그런 매력들을 충분히 수행을 하고 있는 기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작들이 점수가 80, 81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77.5 충분히 사연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다음 시간이 좀 기대 반 걱정 반. 왜냐면 쇼스케일은 기본적으로 좋은 점수를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스콰이어 쇼스케일인가 그거 말고는 딱히 쇼스케일이... 임팩트 있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쇼스케일은 어쨌든 그 편의성 하나에 뭔가 몰빵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좀 크게 들기 때문에 다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요. 왜냐면 쇼스케일로 갔을 때 쇼스케일이 사운드가 더 좋아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사운드가 더 안 나빠지게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가성비 쪽에 있어서는 쇼스케일이라고 뭐 싸게 팔고 뭐 엄청 싸게 팔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안쳐 그죠? 네, 이제 195만 9천 원인데 다음 시간에 204만 9천 원이라 더 비싸요. 그러니까 가성비 쪽에도 메리트가 없죠. 편의성 쪽에 하나 메리트가 있을까? 그리고 뭐 디자인적인 부분은 뭐 이거는 취향 차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 사운드에서 가성비에서 조금씩 잘라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또 기대 반 걱정 반 하면서 다음 시간에 쇼스케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거는 또 하나의 메리트는 쇼스케일인데 5현이에요. 그래서 5현을 진짜 컴팩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또 편의성 쪽에서 좀 벌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5현 쇼 스케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